네, 오늘도 네 가지 기업들을 준비를 했는데요.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내놓은 기업들, 여기에 더불어서 주가가 반등 모멘텀을 찾은 기업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업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어제 주가가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8%가 넘게 뛰면서 주가가 92,700원대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약 6거래일 전만 하더라도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80,000원대가 붕괴되기도 했었는데요. 그리고 어제 장 전만 하더라도 분위기는 완전 달랐습니다. 증권사 측에서는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기 때문입니다. 3분기 실적이 좋지 않고 여기에 더불어서 4분기까지 실적 부진은 계속될 것이다라는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주가의 상승 모멘텀이 한 가지 있었죠. 유럽에서 레키로나가 완전히 승인을 받았다라는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관련해서 또 매출이 증대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시장에 함께 나왔는데요. 현재 상승 모멘텀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램시마 SC와 유플라이머와 관련된 이 실적이 성장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모멘텀에도 불구하고 4분기까지 실적은 좀 부진할 것이다라는 부분 함께 체크를 하시면서 시장에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모비스입니다. 기관이 2거래 연속 현대모비스를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한 가지 뉴스가 있었습니다. 도심형 자율주행 서비스인 MPS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좁은 골목에 주차를 하거나 지하 주차장에 알아서 진입을 해서 주차를 하는 기능이라고 하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증권사에서는 현대모비스에 대한 목표 주가를 계속해서 상향 조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진 투자 증권 측에서는 현대모비스의 목표 주가를 40만 원대까지 보고 있는데요. 연료전지에서 규모의 경제 빠르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현재 수소 연료전지 기술은 도요타를 제외를 하면은 경쟁자를 찾기 힘들 정도의 글로벌 최고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라면서 2025년엔 연매출 1조 원 이상 내로 흑자 전환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최근에는 주가가 지지부진한데요. 관련된 흐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오늘부터 카카오 이프 2021이 개최가 되게 됩니다. 18일까지 함께 나아가는 더 나은 세상이라는 주제로 진행을 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계속해서 이프 카카오의 컨퍼런스를 챙겨보셨던 분들이라면은 주제가 조금 달라진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최근에 독점 논란과 함께 카카오 목표 주가가 하향 조정되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상승에 초점이 맞춰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라고 증권사 측에서는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여론이 변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도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100개 세션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20개를 더 늘려서 120개 세션으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어제는 주가가 1.5% 넘게 뛰면서요. 12만 9천 원대까지 올라가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장중한 때는 12만 9,500원대까지 고점을 높이기도 했는데 관련된 뉴스가 또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관련해서 증권사의 시선은 어떻게 변할지를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기업은 이 아시아나입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내놓았는데요. 매출이 1조 360억 원으로 집계가 됐고요.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1,603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특히나 화물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 큰 폭으로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67% 넘게 성장하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이뤘다라는 코멘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밸리 카고 공급 능력은 절반으로 축소가 됐지만 물류난이 지속되면서 항공 화물의 운임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 물동량도 늘어나고 있다라고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관련된 지표들 잘 체크를 해보시면서 시장에 대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기업 살펴보고 왔습니다.